진짜 그래서 1도 2억 못 해봤어. 처음 봐요.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는 아는 오빠 홈페이지에 보시면 프로그램들이 하면 돼요? 네. 어? Count me.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대망의 촬영입니다. 네, 제가 저희 지인분을 또 저희 회사로 초대를 해서 텔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제가 지인분 영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화가 오실 때가 됐는데, 네,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다 우리 왔어? 들어가야 되는데. 아, 보이시는데? 여기가? 여기야? 나안 보여? 찾은 것 같다. 박수. 네. 그러면 진짜 제가 지인분을 회사로 데려온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텔라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찍는 것도 처음이라가지고 되게 설레네요. 설레요? 초대받아서 영광입니다. 취준생으로 네, 출연하게 됐고요. 토익은 미리 잘 했는데 영어 말하기 능력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 규빈이가 자기가 텔라에서 일한다. 텔라 시스템이 엄청 좋은 것 같다. 영어 말하기에. 그래서 한번 어떤 건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제가 진짜 오빠한테 사전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진짜 그래서 1도 이용 네. 못 해봤어. 처음 봐요. 텔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솔직히 오늘 촬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텔라 홈페이지를 먼저 같이 보도록 해볼까요? 좋습니다. 수업을 예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마이홈이라고 부르는데 마이홈은 지금 새로운 홈페이지가 또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텔라에 대한 설명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옛날 홈페이지를 살펴보면서 텔라가 어떤 서비스인지 좀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저희의 제일 차별점은 적혀있네요. 저희는 그 영어회화인데 채팅을 통해서 맞아요. 영어회화를 할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게 카카오톡이죠? 그렇죠. 우리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오, 한번 볼까요? 처음 봬요. 진짜 네. 처음. 채팅으로 시작하는 영어회화 텔라의 대표 진유하입니다. 텔라의 채팅 영어는 원어민 튜터와 25분간 채팅을 하면서 내 모든 영어 문장을 실시간으로 첨삭받는 영어 회화 교육 서비스입니다. 채팅 영어가 말하기 실력이 가장 빠르게 향상되는 학습법이라는 게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대표님 엄청 매력적이신 분이에요. 진짜 대표님 완전 좋아하는데. 네. 수업을 듣게 되면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되게 돼요. 되게 오픽도 있네요. 다양한, 맞아요. 다양한 레벨에 맞게, 다양한 주제에 맞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또 취준생이신 막 오픽에 눈이 가시나 봐요. 그렇죠. 텔라 제일 그래도 대표적이다라고 좀 많은 알려주세요. 분들이, 네,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생생영어이거든요. 네. 어떻게 어떤 거죠? 그냥 말 그대로 프리토킹 하는 느낌인가요? 바로 생활에서 대화하는 그런 건가요? 네, 생생영어를 들어가 보면은, 네, 이게 첫 번째 유닛인데요. 이제 튜터랑 이제 롤플레이를 하면서, 생생영어? 네, 실제로 이 배운 표현들을, 튜터랑 같이 계속 얘기를 할수 있고, 그 이후엔 또 프리챗이라고 해서,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대화를 할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제가 짜진 않았지만, 네네. 세밀하게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인들을 위하여, 한국인들에 대하여, 뭐죠? 한국인들을 위한? 한국인들을 위한, 한국인들에게 적합하게 만든, 그쵸. 그런,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잘하시네요. 저는 이제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백지 상태가 되는 경우가 아, 그래요? 많더라고요. 이제 전에 뭐 오픽 하거나 토익 스피킹 할때 준비했던 그런 내용은 이제 암기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실제로 비즈니스적으로 했을 때, 원어민들을 만났을 때, 필요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거나 문장들이 생각이 안 나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뚫어주는데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롤플레이 같은 걸할 때도 특히 뭐 정해진 뭐 예시의 답변이 있지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답변을 쓰면 그거에 맞게도 튜터가 첨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딱딱 이렇게 해주는구나. 네, 그래서 좀더 나의 영어를 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텔라에서 또 중요한 게 튜터들도 되게 중요하죠. 네, 튜터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으시네요. 아, 근데 지금도 계속 튜터는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점점 사용하시는 학습자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네, 그리고 좀 글로벌 진출도 목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튜터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터들과 프로그램, 그리고 수업 시간, 이세 개를 본인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네. 그렇게 해서 시간 정하면 예약하신 튜터님들이 그 시간에 접속을 하고 저희도 접속을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네, 우리 튜터랑 1대1로 수업을 하게 되고 실시간 수업이라서 이제 25분 톡 같은 경우에는 25분 동안 튜터랑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튜터가 내가 선택한 프로그램을 네, 그 시간대에 25분 동안 수업을 해줍니다. 저희 타겟 고객들도 이런 느낌인데 작심사의 학습자인 거죠. 아. 네, 이렇게 맨날 아유 공부해야지 라고 하다가 말만 하는? 한 3일 정도 하고서 안 하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근데 이제 텔라에서는 채팅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시간 공간적인 제약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때문에 바빠서 못했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네. 않고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말이 뚫려야 말이 되니까 작심삼일 네. 학습자에 가깝겠네요. 그런가요? 한계를 느낀 정화 연어 학습자도 맞는 것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직접 말하려 하면 막히는 거니까. 아 그렇죠. 이분이랑 똑같은데요. 이 김지영님과. 아 맞네요. 전화 영어처럼 머릿속에. 아까 저는 맞아 어버버예요. 할 말은 많은데 한국어로는 할 말이 뚫려 있는데 말을 못해요. 답답한 거 있죠. 잘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진짜 영어를 못해요. 토익 점수 높으시잖아요. 저 토익 한 번도 안 봤는데. 안 봤어요. 텔라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도 원어민 튜터들이랑 소통을 하고 할 일도 있는데. 영어를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저도 텔라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해서 이제 제가 퇴사할 때쯤은 튜터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네요. 네, 많은 분들이 후기를 되게 상세하게 엄청 남겨주신 분도 되게 많아요. 벌써 텔라를 이용한 지 세 달이나 되었네요. 저는 보통 출근 전 아침에 하거나 퇴근 후에 텔라를 하곤 하는데요. 학원이라 과외는 긴 시간이어서 출퇴근 전으로 활용하기가 힘든데 텔라는 30분이면 되니까 참 편하다고요. 개인적으로는 딱딱한 수업 같은 느낌보다 원어민 지인이 영어를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토픽이 있는 수업은 다 끝나면 프리즈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 튜터와 자연스럽게 일상 대화를 영어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저는 한국형 영어시험, 학교시험이나 토익 에서는 점수가 꽤 나오는 편인데 외국인 앞에 나서면 한마디도 못하는 전형적인 한국인 한국인 스타일이었습니다. 전해요 저. 외국인과 말을 제가 쓴 건가요? 여신데요. 외국인과 말을 하는 연습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했는데 텔라 덕에 일주일에 세 번씩 온전히 영어로 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텔라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끝내는 날까지 텔라는 계속 수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셨네요. 저하고 같은 사정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분들 진짜 많죠. 맞아요. 네. 토익 점수는 높으시더라도 실제로 말하는 거에서도 안 되시는 분 엄청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넘어가죠.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수강권이 세 종류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채팅으로 하는 25분 톡 그런 채팅으로만 구성된 수강권이고 전화로만 구성된 수강권도 있어요. 네. 채팅은 25분이었다면 전화는 15분 동안 전화 영어를 할 수 있는 수강권이 있고 채팅으로 한번 어떤 수업을 하고 그러면은 그 수업에서 나온 표현들이나 예문들을 한번 익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화 영어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채팅으로 영어를 치면서 뭔가 영어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거고 그걸 한 번 더 전화 영어로 복습을 하면서 말하기까지 정말로 네, 입 밖으로 뱉으면서 좀 더 완벽하게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부담감이 크신 분은 이제 채팅만 있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네. 조금 더 네, 다채롭게 영어를 즐기시고 싶으시고 또 이 텔라라는 이 서비스 자체를 200% 다 활용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네, 토콜 패키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저희 진짜 무료 체험을 한번 신청을 해 볼까요? 아, 또 백지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요. 초급자 아니신데요? 초급자 같은데요? 짧아요. 사실... 너무 짧았어요. I'm sure you will nail it as well. 이런 표현 엄청 어렵네.